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용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하나님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섯 개의 무기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다섯 개가 방어용이고 오직 하나만이 공거용용 방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물론 공격도 잘해야 되지만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어다. 방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데 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그 작은 나라가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늘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란 이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미사일이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로켓포탄이 날아오는데 이스라엘은 이 방어망이 세계 최고 수준 아이언돔으로 상징되는 이 방어망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미사일 거의 대부분 요격하지 않습니까? 로켓포탄 다 공중에서 요격합니다. 이 방어망 덕분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러시아가 계속 공격에 치중했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공격만 하다가 이번에 아주 이 우크라이나에게 일격을 당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본토가 침략을 당해서 본토의 영토를 빼앗기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방어를 소홀히 하다가 당한 겁니다. 그래서 공격보다 방어가 더 중요하죠. 권투시합이라든지 격투기시합이라든지 이런 경기를 봐도 공격 잘하던 선수가 방심하다가 방어를 소홀히 하다가 일격에 KO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선수를 코칭하는 이 코치들의 말을 들고 대부분 가드를 올려라, 수비를 잘해라, 방어에 신경 써라, 공격하라는 말보다는 가드를 올려라, 방어하라 라는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싸움도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잘 방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약점 가지고 있거든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우리가 무너지는지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약점이에요. 이 자존심 상하면 혈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이 혈기를 못 참습니다. 마귀는 공격하는 거죠. 혈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점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 약점을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노출시키면 마귀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머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 투구가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투구보다 허리띠가 먼저 이 허리를 단단히 동기는 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허리띠가 군대 다녀온 분들은 판띠라고 해서 허리에 두르는 이 허리띠, 판띠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 판띠가 군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판띠에 많은 무기가 달려있고 또 전투에 필요한 것들이 이 판띠에 달려있습니다. 검도 달려있고 또 총알이 들어간 탄창도 달려있고 수통, 물통도 달려있고 뭐 금도 달려있고 많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이 이 탄띠에, 허리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에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영적 전투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짓이 들어오면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 그래서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거짓말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거짓을 담아두면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가운데도 이 거짓이 있습니다. 상식에도 거짓이 있고요. 철학에도 거짓이 있고 경험에도 거짓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이라고 무조건 따라서 안 되고 경험이라고 무조건 따라서 안 됩니다. 그것이 과연 진리에 속한 것인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죠. 어느 시대에나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진리입니다. 그래야 참 진리죠.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 진리. 우리는 이 예수의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붙잡아 믿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잡히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영적인 싸움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이요 마귀요
악한 영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저걸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잘 막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